이번 순서는 해투의 시그니처 코너죠. 우리 그 네 분의 흑역사를 좀 지워드릴 텐데. 아니 김영웅 선생님께 흑역사를 여쭤봤더니 네. 결혼한 게 흑역사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. 역대급 흑역사인데요. 아니 그 결혼한 게 흑역사라니. 저희가 지워드리기 좀 애매합니다. 아니, 뭐 그냥 그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지금 이혼 당할 테니까 안 되고 그냥 흑역사라기보다 그렇게 기억을 잘 못 해주는 게 섭섭할 때가 많다고. 어떤 일이 있었어요? 상대가 살면서. 배려라는 것이 큰 것을 바라는 거 아니거든. 그런데 나는 지금 나이에 아이스크림을 좀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. 그래서 그 뭐 사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보 나는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. 프로그램 봤다고. 저 먹을 것만 사와. 서운하겠다. 잊어버려. 그걸 빼. 안 사와.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바라나. 그런 생각으로 섭섭하고 결혼이 흑역사라는 거는 내가 다시 산다면 결혼은 안 하고 싶어. 아 진짜요? 에이, 진짜. 장녀께 아유 여자들 혼자 살면서 재밌게 혼자 살면 아. 좋겠어.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더 좋지 뭐. 나라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. 다, 아니야 근데 난 아니, 말은 뭐. 이러지만 시집장가들 빨리빨리 가서 애기 낳을 수 있을 때 애도 순풍순풍 빠뜨려 놨고 자꾸 이러지 이러다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게 애들이 없고 노인네만 남으면 어떡할 거야. 뭐 어쩌란 말씀이죠? 혼자 살라는 거예요? 아니요. 그래서 그냥 내 경우에 내가 그렇게 살면서 후회되는 부분을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 그 이외에는 사실은 저희한테 마법봉이라고 이게 뭐야? 죄송합니다. 저희가 이제 주워드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다 장가 시집 가서 아직도 안 끝났어.